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예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란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란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거 결과를 만들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수를 제조하지 않습니까?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그런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그 전에 유권자들이 자신들이 만들어서 발표한 선거 결과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여론조작이거든요. 여론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여론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호재가 호주 대사권이고, 그 다음에 황상무의 여러분들 발언권이고, 그 다음에 의사정원의 거친 뭐죠? 밀어붙이기인 겁니다. 없었으면 또 다른 걸 만들었을 겁니다. 여론을 만드는 겁니다. 역대 선거에 다 그렇게 만들어 온 겁니다.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도 2018년도 여론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북미 싱가포르 회담을 바로 지방선거 전에 바로 기획해가지고 2020년도 4.15 총선도 뭐죠? 한 달 전까지는 미래통합당이 우시하게 만들어줬다가 그 다음에 뭡니까? 역전을 시키지 않습니까? 다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조작이란 것이 그냥 일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통계 조작, 여론 조작, 선거 조작, 뭐 모든 게 다 조작인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오늘 이병아 노르웨이 대사의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니까 김정수님이 글을 남긴대요. 민주당의 지지율을 올려주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국민의힘 서울 지지율이 두 주 새 48% 31% 떨어졌습니다. 수도권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종섭 황상무 타령은 그만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여심위에 제공한 모집단 표본으로 원하는 대로 여론조작이 가능한 것도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윤 정부가 하나도 일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관위에 투표 관리관 개인도장 하나 이런 관철시키지 못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께서 의사를 때려잡는데 그렇게 이런들 열정적인 걸 보고 너무나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의사를 저렇게 때려잡을 것 같으면 뭡니까? 선거 이런 사기범들을 왜 못 때려잡지? 거기서 모든 게 윤 대통령의 전부가 다 드러난 겁니다. 여기 리노님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김정선님이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누군가의 인위적인 조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급상승할 만한 이슈가 없는데도 상승하는 것은 투표율이 다가오니까 선관위 자금 목표치와 밸런스를 맞춰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비례대표가 30개 나오든 40개 나오든 50개 나오든 만 개가 나오든 10만 개가 나오든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밀어줘야 될 정당에게 그냥 표를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뭘 조작해가지고 사전투표율을 조작해서 유령 사전투표도 확보한 다음에 그거를 예, A정당에는 100표, B정당에는 좀 덜해서 50표 이렇게 좀 더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 말씀처럼 정당이 30개 나오면 조작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전혀 조작하기 힘들지 않습니다. 표를 훔쳐야 되면 조작하지만 표를 그냥 더해 주는 겁니다. 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37,771표의 관내 사전투표를 그냥 더불당 후반에 대해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2년을 보낸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
그래서 저는 의사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도 의외고 그걸 저렇게 뭡니까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도 너무나 의외인 겁니다. 선거에 질 생각이 없으면 저렇게 밀어붙일 수가 없거든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투표일이 다가오니 선관위 작은 목표치와 밸런스를 맞춰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주당 지지율을 올려주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이게 나오는 겁니다. 목표치에 맞춰서 다 만드는 겁니다. 목표치에 맞춰가지고. 이 목표치에 맞춰가지고 목표 득표수를 설정하고 사전투표를 부풀려가지고 예. 선거인수가 확정이 뭐죠? 사전투표일 뭐 한 3주 전에 확정이 되니까 선거인수는 뭐 대개 한 4,200만 정도 내외니까 거기서 뭐죠? 예. 그냥 호떡장수가 떡 만들려면 반죽이 있어야 되니까 반죽을 몇 개? 반죽 300만 개? 329만 개? 이렇게 여러분들 반죽을 확보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죠? 몇 표당 한 표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사전투표장에 두 명이 오면서 한 명이 집어넣는다.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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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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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새장당 한 장 2020년도 4.15 총선 집어넣는 방법이었죠.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핵심은 뭡니까? 사전투표를 손을 대는 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에 표를 넣어주는 거.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필수적인 것은 뭔고 하니까 사전투표장에 실제로 몇 명이 참가했는지를 모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전혀 모릅니다. 국민들은 오로지 선관위가 발표한 발표한 사전투표를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를 모르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를 측정하기 위해서 캠코더나 이런 걸 이용해가 투표소에서 사전투표자수를 측정하는 것 자체를 뭡니까? 금지시키지 않습니다. 결사적으로 금지시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그래서 선거를 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어제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 다 제시한 것처럼 두 장당 한 장을 집어넣을 건지 아홉 장당 한 장을 집어넣을 건지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을 건지 아홉 장당 한 장을 집어넣을 건지 2014년부터 이 짓을 했으니까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2014년 2016년 2014년 지방선거 2016년 총선 2018년 지방선거 2019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창원 성산구 2020년 총선 2021년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 3구 대통령선거 2022년도 10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10번 했네요. 10번. 그리고 2012년 국외 부재자 투표 조작을 한 거죠. 같은 방법 썼을 겁니다. 11번 한 거네. 눈 감고도 할 것 같아요. 눈 감고도. 눈을 감고도 조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중앙선거관리는 홈페이지에 공개한 최종 결과물을 위한 자료를 가지고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데이터를 만든 규칙을. 여기 규칙을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이거를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매 사람이 투표에 오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기에 실제 사전투표를 10% 하든 15% 하든 20% 하든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 발표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발표하는 거가. 발표하는 거에 따라가지는 뭡니까? 그냥 조작 규모가 이렇게 다 정해지는 겁니다. 몇 장을 만들어야 될지 몇 명이 오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정신이 나간 여러분들 나라가 아니면은 사전투표자수를 몇 명이 했는지를 개수할 수도 없고 알 수 없게 만들어가지고 선관위가 발표하는 것이 여러분들 사전투표자수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에? 윤 대통령 입이 100개라도 이야기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벌 받을 겁니다. 한번 보세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뭐 의사 계획이 뭐고 그렇게 하더라도 뭐 사람 자체가 여러분 진심이 없는데 뭘 누구를 믿겠습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